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만에 또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나무들이 어떻게 생장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도태될 가지들은 이렇게 말라서 이제 죽어버리고 이렇게 뚝뚝 번져지게 돼서 이렇게 말라가져 있고. 이렇게 생장하는 가지들은 요 끝에 눈을 보시면 그렇지만 눈이 이제 터졌어요. 예, 눈이 터져가지고 양분, 수분이 막 이제 서로 이제 올라와서 잎눈이 터져서 생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만연한 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 눈이 터지게 되면 접목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말하는데 이 입자루가 콩알만해지면 지금 딱 대두알만해졌어요. 콩알만해지면 이때쯤부터 이제 접목을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더 늦어지게 되면 이 껍질을 이제 깠을 때 피하접을 할 때, 껍질을 깠을 때 물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또이 나무가 생장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양 수분이 너무 이제 허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쯤 딱 접목을 하면은 괜찮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접도 그렇고 저접도 그렇고 이제 접목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봤거든요. 보통 이제 뭐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봐야 되지만 우리 이제 가정에 있는 식물들이 중에서 어떤 것이 꽃이 피거나 잎이 나왔을 때 시기가 적절한지 이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복숭아 꽃이 조금 한50% 정도 만개했을 때 또는 앵두꽃이 한100% 정도 만개했을 때가 이 산에 와서 보니까는 밤나무가 이렇게 콩알만하게 잎눈이 터진 시기랑 거의 맞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뭐 황매화 꽃이 노르스름하게 꽃잎이 이제 보이려고 할 때쯤, 터지려고 할 때쯤, 그때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산에 올라와 보지 않아도, 아니면 주변에 밤나무가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 꽃이 한 50%쯤 만개했을 때, 또는 앵두꽃이 거의 뭐 활짝 펴서 거의 전체 나무 그루에 만개했을 때,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걸로 볼수 있을 때는 매실꽃이 졌을 때, 매실꽃이 지고 나면은 접목을 할수 있는 시기이다. 지금 매실꽃이 적는 다 지었거든요. 수선화꽃도 다 졌어요. 수선화꽃이 다 지고 매실꽃이 졌을 때, 또 한다 보면은 뭐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나무를 봤지? 두릅을 따먹을 수 있을 때? 두릅도 오늘 제가 오전에 가서, 산에 가서 두릅을 좀 따왔거든요? 두릅을 따서 먹을 수 있을 때쯤 하면은 거의 이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나무, 그 산에, 밤산에 올라와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접목할 수 있는 도구를 딱 챙겨서 올라와서 접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여기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 밑에 보이는 저 동네가 이제 제가 사는 마을인데 요 고랑처럼 보이는 요 길이 저희 마을에서 우리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 길을 따라서 저쪽 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목골이라는 마을에서 부목골 골짜기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거의 다뭐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이용을 해서 또는 차를 이용을 해서 농장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소로 오솔길 같은 거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다니지 않는 길이 됐고 또 밤나무 단지에 이 길을 내서 다른 길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반가운 그런 사연 있는 나무가 있어서 요 나무는 복숭아 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신 대로. 근데 두그루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여기에 복숭아밭이었습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막, 조금 거짓말 보태면 수박만한
복숭아가 열려서 저희 요 밭을 이용을 길을 이용을 해서 부목골 저희 밭에 갔다 올 때는 여기에 가서 복숭아를 따먹으려고 이 고개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는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마침 두 그루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래서 복사꽃을 피웠습니다. 아주 그냥 복사꽃이 얼마나 달릴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들이 지금 원래 있던 나무들은 아닌 것 같은데 복사꽃이 피어서 굉장히 반가워서 한번 찍어보았고요. 지금 이제 복숭아는 정내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 적화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숭아도 아시다시피 정내는 꽃봉오리를 따주는 거죠. 장갑을 끼고서 가지 그 등어리에 달려있는 꽃을 다 훑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만개하면 그 다음에는 적화를 하죠. 그래서 꽃과 꽃 사이에 붙어있는 것들을 좀 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비대해지면 또 적과를 하게 되죠. 과일을 솎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뼘에 하나씩 정도 달리는 정도 또는 단과지 같은 경우 한 개 뭐 장과지 같은 경우는 한 두 개씩 이렇게 달아서 복숭아를 이제 과실을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시기도 적화를 하는 시기도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접목을 하는 시기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집에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중에는 밤나무 또는 감나무 한번 접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품종을 좀 접수를 좀 몇 가지 채취해 놨는데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접은 어떻게 하는지 저접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 깎기접은 어떻게 하는지 쪼개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음 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